목요일 아침 이 시각 한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출신 K리거 제시 링가드 선수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선수는 논란 속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링가드는 어제 자신의 SNS 계정에 영상을 올리고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링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요. 영상 속 링가드는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선수가 1년 전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기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링가드의 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가수 아이유 씨가 데뷔 16주년을 맞아 2억 2,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이유 씨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매년 데뷔 기념일마다 아이유의 이름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이유 씨는 팬들 덕분에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과 가치관을 갖게 됐다며 매년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지원과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한 우유 배달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추석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부채춤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 태생의 미 육군 군악대 소속 에스더 강하사가 군복을 입고 한국말로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 You Are Not Alone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 이민 120여 년 만에 백악관에서 처음 열린 추석 행사인데요. 행사장은 송편 등 한국 음식의 향기로 가득했고 한복을 입고 모인 100여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축하 인사를 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명절 추석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유대감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한 뉴스였습니다.